용자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도 좀 두꺼운 것을 입게 되는 그런 시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이 차박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박하면 생각나는 거, 저는 파워뱅크가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파워뱅크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파워뱅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충전 방식으로 파워뱅크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주행 충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식일 텐데요. 저 또한 제 차량에 주행 충전기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거잭 주행 충전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시거잭 주행 충전기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카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카넬의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넬의 파워뱅크와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관 그리고 길이 이런 거, 사실 무게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사실 무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게는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길이와 사이즈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거잭의 길이부터 좀 확인을 해보기 전에 XT90 단자가 일단 분리가 되는 형태이거든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은 60 단자로 되어 있고 뒤쪽은 XT90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의 두께는 한1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케이블이 두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얇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케이블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두꺼워지는 거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조금 이걸 연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케이블을 구매하셔가지고 앞에는 90 단자, 뒤에는 60 단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연결을 차고 직접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XT90 단자하고 60 단자 물려있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인 사이즈만 볼게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은 63cm 정도 나오거든요. 내가 길이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하셔가지고 연장을 하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은 파워뱅크를 뒤쪽에 놓더라도 이 연장을 해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는 일반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60단자 꽂아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팬 부분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 제품의 구성은 상당히 뭐 알차게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압 볼트게이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 KC 마크까지 새겨져 있는 걸 봐서는 안전성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시거잭 길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거잭 길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자, 1500 정도, 1500 정도의 기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케이블을 잘라서 배선을 늘리고 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장기를 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0단자하고 90단자로 물려있는 부분을 좀 연장을 하셔가지고 길이를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내 저희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몇 암페어가 충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차량에는 현재 이 50A의 주행 충전기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연결을 할 경우에 실제 충전량은 30에서 35A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2V 시거잭을 사용한 충전 방식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잭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대략 시거잭을 꽂게 되면 5A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12V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요거를 충전했을 때랑 이 시거잭 주행 충전기하고 차이점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충전량은 어떠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뷰를 할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인데, 요게 인산철 75A거든요.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충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다른 차종에도 테스트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12V 충전기와 12V 주행 충전기의 차이점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일단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다른 차종에도 한번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12V 시거 충전기입니다. 이걸로 한번 몇 암페어가 충전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이랑 아웃 단자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쪽에다 꽂고요. 시거잭을, 자, 일반적인 시거잭입니다. 자, 충전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3.28, 3.29 정도가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3만 페어 정도 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용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걸 쓸 때 보통 이제 작은 용량의 인산철이나 리튬이온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양의 충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A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5A 기준으로 대략 한 70A 정도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14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음은 요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 시거잭 타입의 주행 충전기를 활용해서 충전량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XT90 단자가 물려 있다는 건데요. XT90 단자에다가 이렇게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도 보시면은 여기 뒤편에 보면 60 단자 꽂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60 단자 꽂아주는 부분에다가 꽂아주시면은 이렇게 전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지금 12.1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에다가 시거잭을 꽂아볼게요. 아, 이쪽에. 여기에 이제 충전량이 보여지죠. 보시면은 차이점은 아까는 4만 페어 정도가 충전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시면은 13.8, 78, 77 정도의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14만 페어 정도가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와트수로 보시면 169와트, 뭐 170와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거 충전기보다 10A 정도가 충전이 더 돼요. 그리고 제가 주행 충전기로 지금 달고 있는 차량이 시간당 50A라고 했는데 실제로 파워뱅크를 물렸을 때는 현재 34A 정도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현재 충전량은 31A 정도가 시간당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주행 충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제품을 확인해 보면 50A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충전되는 양은 30A에서 35A 정도 수준으로 알 수가 있어요. 대략 한 4-50만원 정도의 장착 비용을 추가해서 주행 충전기를 돌리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만 페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크기도 크고 이 배터리 용량도 좀 커 보이잖아요. 이 경차를 꽂았을 때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시죠. 경차는 실질적으로 주행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워뱅크 75A를 준비했고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켰고요. 여기 시거잭을 꽂아보겠습니다. 자, 시거잭을 꽂고 꽂아보면 쭉쭉 올라가네. 보시면은 여기 14.02A, 00A 정도가 나오네요. 조금씩 떨어지기 있긴 한데 아, 이게 보니까 수치가 계속 떨어진다. 다시 올라간다. 경차다 보니까 배터리의 용량이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암페어 수는 12A, 지금 현재 이제 12.7A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물론 미비하긴 하지만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량 경차인 경우에도 한 13A 혹은 12A 정도의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자, 대략적으로 10A에서 15A 정도 수준으로 차량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주행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시거 충전기를 꽂았을 때 기존에 달려있던 주행 충전기의 충전량도 동일하게 똑같았고요. 시거잭의 충전기의 충전량도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카넬에서 파워뱅크와 주행 충전기를 결합해서 좀 더 저렴하게 이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실제로 제가 주행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용량의 충전량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거잭 타입의 충전량이 5A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에 한 3배 정도 되는 용량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 비싼 가격의 주행 충전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주행 충전기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이 바뀌더라도 해체 작업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의 배터리에다가 직접 케이블을 물려서 하는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12V 주행 충전기를 활용해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과 더 좋은 콘텐츠들 다양하게 준비해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캠핑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브이로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용자TV의 브이로그 영상, 일요일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